안녕하세요. 렉스턴 스포츠 쿨맨 어라운드 뷰 시공을 하렵니다. 네, 쿨맨 모니터가 12.3입니다. 어우, 대단한데요. 이 모니터에 적용하려면 제대로 된 어라운드 뷰를 시공하셔야 됩니다. 문구처럼.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 인터페이스 적용합니다. 자, 전방, 사이드, 후방 이렇게 완벽하게 적용을 해드리고요. 시즌 5 전용 HDMI 인터페이스 적용하고요. 적용이 완료되면은 조립하여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공차 보정을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자동 보정은 10초면 됩니다, 여러분. 자, 보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 렉스턴 스포츠 쿨맨 3D 이미지 적용해 드렸습니다. 2D 어라운드 뷰, 3D 어라운드 뷰. 후진기에 온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화면 한번 보세요. 주차 라인 파스 지원 완벽하게 됩니다. 드라이브 기어 온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화면 보시고요. 주차 라인 파스 지원 완벽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70%를 확보해 줍니다. 3D 블랙박스 문콕을 잡을 수 있답니다. 예, 잡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측면 3D, 2D 단면 다 녹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 2D, 3D 녹화된 영상 자료입니다. 자, 비디오 리스트를 한번 보면요. 2D로 볼수 있는 거죠, 이건. 자, 4채널 영상, 1채널, 리어, 좌측, 우측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짜잔! 3D로! 와! 이게 바로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녹화 영상 재생하는 겁니다. 자, 빨리 감기, 대감기, 플레이하기, 뒤로 감기. 이거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3D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녹화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렉스턴 스포츠 쿨맨 차량 3D 이미지 적용했고요.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입니다, 이건. 자, 설정 화면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다양한 걸 설정할 수 있고요. 차량 색상 7가지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탑뷰 위치도 좌측 우측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선택은 영문 한국어. 자, 이건 한국 제품입니다. 블랙박스 설정 또한 시간 설정 다 가능합니다. 미디어 리스트 2D, 3D 다 이벤트까지 다볼수 있고요. 자, 미디어 리스트 한번 보세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이 바로 2D 4채널 블랙박스입니다. 전방, 후방, 좌측, 우측. 그리고 3D로 하면 이렇게 3D 화면을 보여주면서 차를 주변을 돌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녹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뭐 캠핑카에 누가 뭐 이렇게 CCTV처럼 해놨는데 누가 와서 뭐 코페를 가져가 뭐 이런 거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택배 하시는 분도 그랬거든요. 택배는 자꾸 물건이 없어진대.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물건 가져가면 다 잡힙니다. 3D 블랙박스입니다. 자, 깜빡이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각지대를 다 잡아줍니다. 자, 깜빡이를 키면 이렇게 보세요. 사이드미러는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엄청나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사이드미러가 못 보는 70%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줍니다. 화면으로. 렉스턴 스포츠 쿨맨 3D 어라운드 뷰 카존 360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엄청난 화각과 화질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립니다. 자, 차량 컬러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예, 빨간색. 짜잔! 하고 탁! 보여주잖아요. 취향에 맞게 7가지 컬러가 지원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국산입니다, 여러분. 자, 후방 전방 카메라 연동 영상인데요. 뭐 전후방 파스 다 지원 가능하고요. 화질 이만한 거 있으면은 가지고 오세요. 제가 엊그저께 지방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돌았는데요. 정말 다른 블랙 어라운드뷰 달아가지고 화질 때문에 맨날 손님하고 싸우고 떼라 부쳐라 막 이런데요. 그런 건 너무 안타깝고요. 어라운드뷰 구매하실 때는 여러분 싼거 하지 말고요. 이왕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걸로 좀 하시고요. 샵에 가서 막 짜증내지 마세요. 샵이 무슨 죄가 있어? 손님이 싼거 해달라니까 싼거 해드리는 거지. 돈만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싼거 원하면은 알리 사이트나 뭐 이베이나 뭐 이런 데 가서 20만 원짜리 사오세요. 우리가 중국에 들어온 거 거의 20만 원짜리야. 그걸 사와가지고 막 100만 원, 막 150만 원에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 걸왜 달아요? 이런 국산 카존 어라운드 시즌 5가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순정보다 화질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보다 하실 좋은 거 있으면 제가 환불 다 해드립니다 라고 포스트에도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뭐 말하러 표현하는 거 뭐 여기 한계가 같으니까 직접 전국 대리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총판점도 있으니 가까운 오디오 샵으로 가셔서 카존 어라운드뷰 주세요 이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 국산을 보내드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 적 차량에는 꼭 적용해야 될 건 카존 어라운드뷰입니다. 아주 빠른 시즌5 영상 처리 속도 30프레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까운 대리점이나 오디오샵으로 방문하셔서 카존 어라운드뷰 주세요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안내 나갑니다.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 쿨맨 시공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